듣는 노래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 5천만 국민들의 진정한 인생곡 노래방 차트에 다 있다.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이야 우예. 네, 오늘도 트위스트 킹 국민 손자 남승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겠습니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트위스트 킹. 오늘 보라 색깔이 그냥 보라돌이 같아요. 아, 좀 꾸미고 왔어요. 일부러. 대선배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꾸미고 오는 게 좀 예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만나서 저도 아기처럼 하고 왔어요. 아, 네. 엄청 교복 같으세요. 아, 우리 승민 씨가 트로트 시작한 게 몇 살 때부터예요? 6학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해서 가요제 같은 데를 많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됐지, 지금? 6년 됐나요? 7년 됐습니다, 7년 지금. 7년 됐어요? 네. 그 이후로 오로지 트로트만 지금 생각하시나요? 요즘 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아, 댄스는 살짝 좀 제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발라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발라드. 오, 네. 그럼 저의 후배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제가 큰절에라도 한번 준비 컵에서 밖으로 나가. 최근에 복면가왕 나왔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에스즈머너비 선배님 라라라를 불렀어요? 네, 그 앞에 이석훈 선배님도 계셔가지고 되게 긴장 많이 됐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라라라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들려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에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너무 잘한다. 막깔지게. 아, 너무 잘해요. 뽕기 좀 빼야 되는데. 트로트 잘 부르고 발라드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승민 씨를 모신 만큼 오늘은 2020 10월 노래방 인기 차트 발라드 편을 준비했어요. 그럼 2020 10월 노래방 인기 차트 발라드 편 탑 100을 알아볼게요. 먼저 81위부터 100위까지 알아보자. 임창정 선배님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요즘 진짜 난리예요. 맞아요. 매번 역대급 고음곡을 내시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초고음곡을 내셨어요. 팬분들도 이제 힘들지 않은 건 형 노래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네, 맞아요. 그 임창 선배님의 곡들은 좀 노래 좀 한다는 남자들이 솔직히 노래방 도전곡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고음 대부답게 이번 차트에서만 임창정 선배님의 곡이 세 곡이나 있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너무 진짜 짱이다. 날 닮은 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발매된 곡인데 네. 이제 승민 씨가 태어나기 전의 노래죠. 혹시 알아요? 그 노래요? 날 닮은 너요? 날 닮은 너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좀 2년만 빨리 더 절 낳으셨어도 그 노래를 알 수도 있었을 건데. 그쵸. 아, 네. 임창정 선배님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일단 그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약간 지난주부터 약간 막걸리 한 잔부터 약간 제가 뭐 음주한 줄 알겠어. 우리 승민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네, 거의 뭐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승민 씨 요번 차트에서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사랑 그놈이라고 바비킴 선배님의 그 노래가 있는데. 죽일놈은 몰라도 사랑 그놈은 아시는 거죠? 네, 죽일놈은 저번 주에 제가 잘 몰랐죠. 근데 이번 주에 또 사랑 그놈은 내가 제가 좀 알아요. 어떤 그 노래... 놈인지 한번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멘트 진짜. 그럼 우리 승민 씨가 부르는 사랑 그놈 들어볼게요. 네.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을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맘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너무 잘한다. 오, 너무 잘했어. 오, 열아홉이 부르는 사랑 그놈. 좀 제가 좀 사랑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러면 누나께서는 이 중에서 차트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복명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 그 미스터트롯 노지훈 오빠에게, 네. 노력으로 졌어요. 노력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을 여기서 풀으려고 노력을 주면 하이가 부르는 노력.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더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회생한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감사합니다. 근데 안 되죠. 아유, 먼저 제가 한 손으로 막았잖아요. 이번에는? 야, 요번 주 진짜 두 손으로, 아니 이게 왜 막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승민군 노래할 때 계속 진짜 이랬어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81위부터 100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61위부터 80위까지 알아보자. 이승철 선배님의 말리꽃 진짜 명곡 중에 명곡이라 솔직히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했잖아요. 장윤정 선배님도 이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는데 노래를 들을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이고 약간 부르는 것 같았는데 불러보면 약간 좌절이 오는 곡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올해가 이승철 선배님 데뷔 35주년이래. 35주년. 35주년 기념 앨범 프로젝트로 최근 소녀시대 태연 선배님과 듀엣 버전으로 마이 러브를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승민 씨는 함께 듀엣하고 싶은 가수분이 있나요? 억지. 아니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발라트를 네 한번 그러면 조만간 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발라트를 한번 언젠간 할 기회를 노려 한번 해야죠. 네. 약속. 약속. 그럼 지금까지 61위부터 80위까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41위부터 60위까지 알아보자. 폴킴의 너를 만나. 이거는 정말 폴킴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말고도 폴킴 씨가 직접 쓴 명곡들이 굉장히 많대요. 폴킴 씨도 자기가 쓴 곡을 듣고 나 천재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네. 승민 씨도 나 노래 좀 하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나요? 아직까지도 제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를 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진짜로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은 진짜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미스터트롯 할 때 그래도 이 무대만큼 내가 좀 잘했다 하는 거. 아
3호라는 곡으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나마 가장 잘 불렀다라고 이제 생각, 잘한다가 아니고 이제 실수 없이 잘 불렀다. 예, 이제 또 들어보죠. 사모하는 가슴 아리 아쉰다면은 네. 지금까지 41위부터 60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2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보자. 현재 싱어송라이터도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장범준 선배님의 노래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성에게 정말 잘 보이려는 모습을 담은 순수하고 솔직한 가사가 정말 매력적인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승민 씨도 트로트 싱어송라이터가 꿈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몇 개 썼어요, 자작곡? 자작곡은 지금까지 일단은 한 4-5개 지금 썼어요. 그래서 귀여워. 네, 세상에 빛은 안 받지만 언젠간 그래도 빛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제가 작곡이나 작사를 많이 해야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늦둥이로 낳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작곡 작사까지 해서 부모님께 바쳐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진짜 지금까지 2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봤어요. 다음은 11위부터 20위까지 알아보자. 네, 우리 승민 씨 이지의 응급실 알아요? 네, 응급실이란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네, 그 제 친구들도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그 응급실 노래 제목부터 살짝 급하잖아요. 네, 심각하거나 약간 그러니까 이 노래가 오히려 제 기억 속에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 말고도 옛날 발라드 곡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저는 주로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서른쯤에. 네, 맞아요. 서른쯤에나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런 노래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딱 꽂힌 그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복면가왕의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라고. 네, 그 김연우 선배님께서 복면 쓰고 나오셨는데 그때가 사랑할수록 부르셨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부르셨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 깜빡깜빡해요 이게. 그게 준비했다. 네. 이거 준비했다. 네, 그때 완전히 딱 꽂혀서 매일마다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 니 소식 다음으로 있습니다. 준비했다. 아니에요. 준비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이 누나는 여기서 이 차트 중에 혹시 좋아하는 노래나 부르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여기서? 저의 니 소식과 살짝 비스무리한 임창 선배님 내가 저지른 사랑. 이게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처음 만난 그때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이게 저는 순간 이거 같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막 그 백길 따라 200리 독도는 우리 땅. 이건 같은 노래. 같은 노래. 같은 노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혹시 이거 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나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 찢어졌어. 얼굴 지금 폭탄인데. 저 잘못했다. 저 뒤로 까딱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저는 오늘 그냥 여기 온 게 그냥 누나의 목소리 그냥 들으러 온 것 같아요. 그냥 조만간 뭐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은 게스트로 와주세요. 게스트가 아니고 제가 앞자리 제가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방청객. 네. 지금까지 11위부터 20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2020 10월 노래방 인기 차트 발라드 편 대망의 탑10을 알아보자.
임창정 선배님의 소주 한 잔이 2위를 차지했네요. 정말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살짝 좀 찌질한 감성의 노래일수록 높은 순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솔직히 소주 한 잔도 그렇고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도 약간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저의 네 소식도 찌질하네요. 아, 이게 너무 저가면 안 되는데. 이게 차트에서 임창 선배님 곡이 총 7곡이 있거든요. 진짜 노래방의 절대 강자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도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지? 항상 차트에 있는 임창 선배님 소주 한 잔을. 아, 소주 한 잔이요? 준비해 왔어요. 소주 한 잔. 저는 소주를 안 마셔봤으니까 일단은 이거라도. 아. 물병 한 잔. 네, 물병 한 잔. 하이 누나가 부르는 소주 한 잔. 우리 한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먼저 돌아서죠. 그때부터 콘서트 온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감사합니다. 승미실 위한 콘서트였습니다. 아, 제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또 답가로 네 곡 해주셔야죠. 아,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라는 곡이 네 제가 조심스럽게 도전해. 오, 승민군이 부르는 존니. 이제 괜찮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에 조물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좁은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좋니였다 정말. 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0 10월 노래방 인기 차트 발라드 편 탑100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우리 2주 동안 노래방 인기 차트 함께 했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차트를 보면서 가장 많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봤을 때 저 모르는 노래들을 제가 집 가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역시 명곡은 명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노래들을 알게 됐고 우리 누님과 함께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좋았습니다. 아우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하고 가시는 관문이 남았거든요. 아, 또 관문이 있나요? 또 우선 예약 우회로 이행시 갈게요. 우리 하이 누나랑 함께한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재밌었고 많은 노래들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 부탁해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굉장히 다들 힘드실 텐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모두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서 노래방에서 함께해요.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 예약 오예. 얼른 가서 우선 예약 하세요.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